수능특강 영어 독해 1강의 3번 단어 단어만이니까 그냥 랜덤으로 할게. Seemingly는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으로 작은 단어 선택. 겉으로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단어 선택. Accurate은 정확한 지식, 역사 지식. Critic은 비평가. 비평가의 opinion, 의견. bias는 편견. 자, 학생의 cultural, 문화적, culture, 문화적. background는 배경. 레벨은 수준. 수준. 그 다음에 grammatical accuracy는 grammar는 문법이잖아요. 문법 정확성의 수준. 그 다음에 interpretation은 해석. 읽기의 해석. 이렇게 되죠. affect는 영향을 끼친다. analysis는 분석. profoundly는 심오하게. 매우. 주어 있죠. 주어는 심오하게 읽기의 분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의 단어가 서브틀리는 미묘하게. 시프트는 바꾸다. 바꿨을 수 있어요. 체인지. 의미를 바꿔서 acknowledge는 그냥 여기서 knowledge 있죠. 이 knowledge는 지식. 근데 지식 앞에 여기처럼 AC가 붙잖아요. AC가 붙으면 인정하다. 하나의 단어가 미묘하게 의미를 바꿔서 인정하도록 한다. Existence는 존재. More than one belief system. More than은 뭐뭐 이상. 하나의 믿음 시스템 이상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한다. 단어 하나가 바꿔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번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right 들어갔죠. 크리에이터 창조주인데, 문장이 홀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란 뜻도 있고 주장하다란 뜻도 있어요. 홀드는 그러니까 홀드는 가지다, 주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 비헬드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Beheld는 개최되다. 뭐가 열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진실들이 자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are created, 만들어졌다. equal. equal은 equal. 이렇게 되죠. equal은 똑같은. 그 다음에, 인도는 어디다 쓰지? ENDOW 있죠? 이거는 부여하다. 주다. 이렇게 돼요. 근데 수동이니까는 BPP죠. 부여받다. 그들은 부여받았다. By their creator. 창조주들에 의해서. With는 무엇을 가진. Cert는 어떤. Inalienable. Inalienable은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한테 받았다. 부여받았다. 어몽은 뭐뭐 중에서 이것들 중에는 라이프, 자유, 생명, 자유, 퍼스트는 추구. 추구하는 게 있다. 행복에. There. 대열이다. 나 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익스텐드 있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다. 근데 익스텐트 있어. 텐트. TNT. 이거는 범위. 정도. 그 다음에 인텐드 있어요. 익스텐드, 인텐드 반대말 아니라 익스텐드는 뭔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익스텐트는 범위고 인텐드는 의도. 그 다음에 텐드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죠. 비욘드는 뭐뭐를 넘어서서
이게 쭉 뚫고 가는 거 있죠. 넘어 뒤에 거를 넘어서서 연장한다. 단어의 지식은 로컬은 부분의 국지적인. 로컬은 지역 이런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컬은 부분적, 국지적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미닝은 의미, 센텐스는 문장, 패러그래프는 단락,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인사이트는 통찰력, 인투는 뭐뭐에 대해, about, how, 어떻게 텍스트가 work는 작동하다, more broadly, 좀 더 광범위하게, craft는 기교, structure는 구조, 글의 구조랑 기교는 이해된다, impart는 부분적으로, part적으로, be mindful of는 유념하는, 신경 써서, 선택을, the writer makes가 앞에 있는 choice 수식어고 작가가 하는 선택을 유념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된다. 뭐가? 글의 기교와 구조는 단어 선택에서, 그러니까 단어 선택에서 작가가 하는 그 선택을 유념하는 것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즉 명사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은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choice 명사, the writer makes 주어 동사니까 수식, 작가가 하는 선택, 단어 선택에서. challenge to는 요청받는다. challenge 도전, 어려움, 요청받다. 보다, 텍스트를 as a whole, WHOL이 있고 W가 묵음이야. 그래서 전체, 전체를 보도록 요청을 받는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 So as to, in order to 같은 뜻.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들어가는 거 있었죠. In order for A to B. 이건 A가 B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선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이해하기 위해서. Perspective는 관점. 작가의, as는 처럼, in은 뭐뭐에서, historical document에서 역사, document는 문서, 또는 concept은 개념, related in a scientific article, related 관련된 scientific 과학적 article은 글, technical reading 기술적 글, writer들은 establish는 확립하다, 만들다, 무드는 분위기, 톤은 어조, 아트풀은 아트가 예술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기교. 기교 있는 단어의 선택. 그리고 프레이즈는 어구, 어떤 말의 선택. 링크 연결한다, 그것들을. 수사학적, 퍼포스 목적에. 수사학 효과를 노린 퍼포스가 목적. 이스페셜리는 특히 인 히스토리 역사에서. 예를 들면 consider 생각해라, the use of a word 단어 대열을, in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 declaration은 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 선언문, hold는 가지다,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그죠? shift 변화하다 이렇게 되고, 보기 단어 하면은 critic은 비평가의, opinion 의견과 bias 편견, cultural background 문화적 배경, level은 여기서 수준, accuracy는 정확함, 정확한 지식, 역사, seemingly는 겉으로 보기에, 작은 단어의 선택. 3번 끝.